아침 운동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다들 다이어트 기간이라 살을 많이 빼고 있는데 1일 1식 그렇죠.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맛있는 걸 먹으러 맛있게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설렘 설렘. 안녕. 뷔페 맞춤화가 있나 본데. 역시 유명한 맛있으세요? 네. 잘 먹고 있습니다. 지금 몇 판째? 열 판 좀 넘게 안 되게 먹었나? 아.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먹고 있네요. 항상 맨 마지막이잖아요. 그러게요. 그러다 보니 뒤처리도 제가 잘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장반 처리?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월남쌈 되게 못 사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저는 태어나서 월남쌈을 이렇게 못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대로 해. 내가 좋아하는 오이, 파프리카, 시큼함을 더해줄 단어. 야, 여기에 이거 칠리순도 조금 넣으면. 자, 여기 하나. 썸네일 좀 깔게요. 아, 이거 접시가 너무 안 아, 지금. 아, 지금 바라고 있는데. 자, 이걸 봐야 되는데, 이게 실패잖아. 아, 끈적끈적. 여기서 원래 손으로 좀 하는 맛이 있어야 되지. 아. 야, 그래도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잘 쌌다, 이거. 보여, 보여, 보여? 옆으로 쳐봐요. 한 입만. 아, 빨리 먹어.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오늘 월남쌈 처음 먹어보는데 뭐라고요? 뭐라고 먹어보는데? 인절미? 응, 인절미 아이스크림. 이게 위에 뭐? 맛있어? 이거 민트 초코 케이크. 그냥 찹쌀떡 위에 망고 올려진. 약간 비주얼이 좀 콘크리트에서 갓 떼어온 시멘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괜찮다. 진짜 맛있어. 딱 이렇게 놀랄 때 편집할 때 그거 하라고. 쓰면 안 될 것 같아.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아. 다 먹었습니까? 어, 다 먹었어. 갈까?